안녕하세요. 경제 지식이 쑥쑥, 상식이 톡톡 터지는 경제 통계 바라보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이병태 교수님 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아직도 감기가 안 나으셨네요. 예, 감기인지 뭔지 모르는데 아직도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날씨가 또 건조하고 하니까 네. 네. 다들 건강 유의하시면서 네. 가을을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적 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세계은행이 인적자본지수라는 것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올해 처음 발표했다고 하던데 157개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싱가포르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순서를 보면 싱가포르, 한국, 일본, 홍콩, 핀란드, 아일랜드 뭐 이런 순입니다. 교수님 근데 이 인적자본지수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경제학에서 어떤 사회가 궁극적으로 잘 살 수 있느냐 할 때 가장 확실한 변수가 인적 자원을 얼마나 투자했냐, 네. 그러니까 노동의 질이 얼마나 좋으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의 질이 좋다는 거는 이제 그 저기 예, 교육을 많이 잘 받아서 그렇죠. 자기가 학습 능력이 높고 네. 이런 것에서 교육이 되게 중요한 요소고요. 뭐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공부를 할 기회가 없으면 그냥 그렇죠. 농사짓고 그래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받아야죠. 네. 네. 그래서 그 면에서는 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교육의 그냥 양으로 보면 하여튼 1위죠. 그죠? 네. 네. 아, 그게 반영된 자료인데.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건강하게 살아야 이제 사회적인 그 기여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프면 못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신체적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살 수 있냐. 그래서 의료 혜택을 또 많이 따져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나 네. 그 사회의 평균 수명이나 건강 수명을 많이 따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가 안전하냐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요새 뭐 우리가 불쌍하게 생각하는 시리아나 이런 데 보면 국가가 불행해지면 사람들이 그 해외 난민으로 막 네.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여성 같으면 뭐 저기 그 성적 노예도 되기도 하고 매춘에 네. 빠지기도 하고 애들도 아동 노동에 빠지게 되고 교육계도 잃어버리고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의 정치적 안정과 안전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이 한 인간이 태어나서 건강한 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되냐. 근데 그래서 이건 뭐 지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텐데요. 이게 이제 객관적 지표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높게 나오면서 우린 또 한편으로는 핀란드 같은 나라를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응.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교육 수준은 우리가 높은데 또 사람들이 왜 핀란드는 그러니까 뭐 창업도 잘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질적으로 따졌을 때 자꾸 우리나 일본이 이제 많이 회의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집단주의고 권위주의에 의해서 일방적 교육하고 질문, 교육, 예, 창의 네. 교육 잘 못하고 네. 이런 거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제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네. 교육 연한이 어떠냐, 그 사회의 문맹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뭐 바이올런트한 범죄, 그 험악한 범죄에 의해서 희생자가 몇 명이 있느냐, 병원을 얼마나 쉽게 갈 수 있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하니까 객관적 지표로 보면,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은데 우리는 사실은 공교육이 잘한 게 아니라 부모들이 사교육을 잘 시켜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어떤 면에서는 이제 계량적 외관 지표 중심으로 재면 항상 우리 일본, 싱가포르 이런 데가 이제 그 이렇게 학력별로 학업 성적하는 PSA 네. 그런 거 PISA 시험 같은 PISA 시험 같은 거 보면 늘 1, 2, 아시아고 하고 네, 그렇죠. 그다음이 바로 핀란드 네. 이렇게 되거든요. 중국 아마 네. 여기 중국은 빠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중국 싱가포르가 1, 2등 하고 그다음 한국이 한 3, 4등 네. 하고 핀란드가 뭐 3위도 하고 5위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나라들이 다 그런 거죠. 뭐 그 교육 수준이 높고 잘 사는 나라고, 그다음에 의료보험이 잘 돼 있고, 네, 그렇죠. 건강하게 네, 이 아이들이, 이제, 네. 이제 미국 그런 데가 여기서 처지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안전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순위권에 못 들어오는군요. 네, 범죄 이런 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 인종 간의 그 갈등이나 이런 것도 많고, 또 그 인종 간의
그 교육 격차도 되게 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평균적으로 보면 네. 그래서 네, 평균적으로 좀 처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또 뭐 대학에서 제일 좋은 그 좋은 지적 네. 그 생산은 미국이 제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 아, 그 나라의 수월성을 재는 거냐, 평균적인 걸 재냐고 보면 이제 평균적인 걸 재는 거죠. 그렇죠. 근데 평균적인 이제 거. 네. 평균적으로 다 그래도 영어를 읽고 쓰게 이렇게 만들고 수학 문제도 간단한 걸 풀 수 있게 하고 계산기를 잘 두드리게 하는 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제조업 강국이 되는 데는 아, 지금까지 네, 그런 네. 힘이 파워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러고 4차 산업혁명할 때 프로그램 할 줄 알고 알고리즘 만들 줄 알고 그러면 그 스템 교육이라고 그러거든요.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매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런 교육은 우리는 아주 중간층을 한 기계적인 교육, 실수 안 하는 교육은 너무 잘 시켜 놨기 때문에 그 제조업 시내 산업혁명 초기 제조업을 잘하기에는 좋은 중산층 교육을 잘 시켜 놓은 나라.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제조업에서 그 TQM이라고 해서 뭐 식스 시그마하고 품질 관리 운동하고 그러면 간단한 통계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수학 공부 이런 걸 중고등학교에서 잘 시켜서 그런 거로 해서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 그런 거죠. 예. 네, 일단은 이제 지금 오늘 올해 태어난 아이가 18년 후에 뭐 성인이 됐을 때 이 정도 경쟁력을 가질 거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또 지금도, 자료인 거죠. 지금도 네. 이제 우리 장년층의 교육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 지금 밀레니엄 세대 그러니까 30대, 40대로 봐도 우리나라가 이 인적 개발에서는 단연 앞서 있는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선진국이 됐냐 그냥 보면 뭐 축적된 자본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자원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니고 천연 자원이 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 그 인적 자원의 우수성 가지고 이렇게 발전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한국하고 일본이 비슷해요. 일본도 천연 자원이 없는 나라고 인구는 많고 자연 재해만 많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여기 뭐 싱가포르도 똑같은 나라 마찬가지죠. 그렇죠. 작고, 다, 네. 예, 작고 교육 잘 시켰고 그런 나라들이 다 그렇게 성장한 나라고요. 네, 자원의 저주 뭐 이런 가설도 있잖아요. 자원이 없는 나라들이 오히려 이 인적 자본에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네요. 예, 그 당연히 뭐. 그렇게 되고요.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이제 중동 국가 같은 나라죠, 그죠? 네, 그래서 석유 수입이 많으니까 그거 믿고 그냥 다른 인적 자원 개발 덜 하고 여전히 왕정 밑에 있고. 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인재들이 좋은 인적 자본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경제가 더 나아지고 그리고 좋은 기업들이 많이 생겨야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일자리가 생길 텐데 이제 이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자원을 중요시하는 이론을 가만 생각해 보면 모든 가치는 사실 많은 가치는 아까 우리 혁신, 창업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아이디어에 의해서 가치가 창출되는 네.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같은 데다가 경제 원조를 줘도 이게 경제 발전을 못 가는 게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불릴 수 있는 아이디어나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인적 자원이 필수 조건이라면 인적 자원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사회에서 실험이 되고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게 하려면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 되죠. 되는데. 그래서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만들어보고 돈을 벌어보고 돈 버는 게 내게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적 자원을 축적을 잘해왔으니까 이걸 계속하려면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사업이 되고 경제 활동이 되도록 경제적 자유나 또 그 경제적 자유를 통해서 한 이익이 자기 재산으로 축적되는 인센티브가 충분히, 충분히 또 네, 동기 돼야 유발이 되고, 되는 네. 사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사회에 대한 만족도나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런 인식관을 조사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긍정적이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는 경제 활동을 잘 하자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노력한 게 내게 안 되는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왕자를 하나 잘 친구로 사귀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이제 그 열심히 사는 걸로 안 가는 거거든요. 그게 사회가 지대 추구가 되고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양적 재원을 개발해도 이 사우디 같은 데는 사실은 유학 가겠다 그러면 그 생활비까지 다 주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공부를 근데 안 간다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받고 와봐야 왕자가 태어난 거보다 못하죠. 근데 왜 가서 고생하고 하냐. 그냥 편하게 살지. 왕자랑 거예요. 결혼하는 게 낫겠네요. 유학 가는 것보다. 네, 이제 왕자랑 결혼을 하면 이제 여러 명 중에 하나 배우자가 되니까. 그래서 그 제가 브루나이인가요? 그 저기 말레이에 있는 조그만한 술탄 왕국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 가면 그때 사회적인 논쟁이 뭐냐면 사우디에서도 그게 있었는데 이 이슬람 국가에서 코란에서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면 나 너한테 이혼한다라고 세 번 외치면 그게 그냥 이혼이 성립되는 거야. 남자한테만 그 권리가 있는 거야.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앞에서 그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니까 요즘은 문자로 세 번을 보낸다는 거야. 네. 그래서 문자로 세 번 보낸 게 과연 앞에서 세 번 소리치라고 하는 그 코란의 그 교리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이걸 가지고 사회적 문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회가 되면 이제 그 저기 사회가 발전하기 당연히 어렵죠. 네. 예. 이렇게 좋은 인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보유한 국가인데 뭐 청년 실업이 여전히 높다고 하니 앞으로 이 아이들이 더 좋은 일자리, 더 좋은 환경에서 네, 생활할 수 있도록 좀 국가가 경제적 자유를 좀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모님들도 이 아이디어가 부의 원천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학문에서 논문을 잘 쓰는 것도 아이디어고 사업에 새로운 창업을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이디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다음에 뭐 BTS나 싸이가 음악을 만드는 것도 남하고 다른 음악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부의 원천이라는 걸 이해하면 애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게 창의적으로 되게끔 서포팅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예, 글로벌 시장에서. 그것도 우리끼리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조용필 씨가 노래는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돈은 싸이나 BTS가 훨씬 많이 벌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수 시장하고 글로벌 시장의 차이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게 유튜브 이런 게 다 글로벌 시장 채널이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 놀고 활동하고 새로운 거 만들고 이런 거를 적극 지지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